자, 우리 인사부터 해볼까요? 네. 레디, 올레! 안녕하세요, 이보은입니다. 네, 오늘은 저희가 포에버분들이 질문을 주셨는데 바로 저희가 Q&A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. 좋아요.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. 저희가 여러 가지 질문을 받았는데요. 최근 들어서 이제 우리 에버글로우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굉장히 궁금해하시더라고요. 저는 네. 오늘도 할 건데요. 네. 바로 팬사인회가 행복이 아닌가. 맞아요. 우리가 포에버를 많이 못 보잖아요. 맞아요. 그래서 이제 팬사인회 때 많이 얘기도 하고 서로 이렇게 눈도 마주치고 할 수 있는 게 너무 좋아요. 맞아요. 저는 음악 방송이요. 아, 우리가 던던을 열심히 준비했는데 음악 방송에서 이제 열심히 보여드리는 것 자체가 너무 행복했어요. 아, 맞아요. 우리가 진짜 열심히 연습했잖아요. 맞아요. 이 연습실에서 몸을 불태우면서 이 던던을 열정을 이 음악 방송 모든 무대를 부수겠다. 맞아요. 나는 저의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무대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많이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. 저희가 이제 숙소에서 주로 뭘 하면서 지내는지 궁금하시다고 했는데 과연 저희는 뭘 할까요? 저는 온다가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저희는 이제 숙소에서 최근 들어서는 조금 이제 잠이 부족해가지고 잠도 열심히 자고 맞아. 또 이제 자기 관리도 하고 또 다이어트 음식을 만들어 먹기도 하고 또 이제 운동도 하잖아요, 저희가. 아, 정말요? 숙소에 그 사이클도 있잖아요. 맞아요. 건강매트도 있고. 맞아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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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기 전에 난 갑자기 잠이 안 와가지고 어, 맞아요. 거실 가서 자 갑자기 이렇게 운동하면 잠이 잘 오죠. 엄청 달라요. 네.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. 또 있을까요? 숙소에서 뭐 하고 지내는지? 아, 그리고 제가 시원한 일 봤는데 이제 언니가 이제 굉장히 몸이 필요하잖아요, 우리 모두. 맞아요. 근데 시원 언니가 이제 마사지 기간 같은 것도 하고 맞아요. 또 이렇게 게임도 하면서 맞아요. 굉장히 여가 시간을 즐기고 맞아요. 여유로운 시간을 굉장히 예뻐야 하시네요. 맞아요. 잠이 부족하다고 하신 것 같은데 저는 꼭 마사지를 하고 잠에 자야 돼요. 아, 안 그러면 잠이 안 올 만큼 몸이 쑤시더라고요. 아, 최고 행복이죠. 네, 그리고 우리 에버글로우는 2020년 목표가 있을까요? 저는 분명한 게 있습니다. 뭘까요? 저희 회사 정말 분명해요? 얼마나 자신 있는데 너무 자신 있고 너무 분명한 목표인데 네. 2020년을 에버글로우의 해로 만들 수 있도록 와~ 이번 또 첫 번째 미니 앨범이자 세 번째 앨범 맞아. 네, 타이틀곡 던던으로 음악 방송 활동도 열심히 하고 있고 이제 앞으로 또 예능 활동이나 광고 활동도 기회가 된다면 네. 더 열심히 하고 싶고 여러분께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드리려고 와우. 정말 정말 많이 노력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와, 화이팅! 네, 지금까지 저희 에버글로우의 대기실을 깜짝 공개해봤는데요.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나요? 좋았어요! 네, 이런 좋은 기회를 이렇게 전해 주셔서 이런 팬분들 인사도 하고 얘기도 소통도 하는 게 너무너무 재밌었어요. 네, 앞으로도 이런 많은 기회 줬으면 좋겠어요. 예, 사랑해요, 에버. 지금까지 에버글로우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